다음 질문은 아기가 자꾸 토해요. 괜찮은가요? 정상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정말 네. 아기들은 다 통합니다. 아, 정, 예, 다 그러면 통합니다. 그럼 예. 계속 아무리 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빽빽 아무리 토해도 정상인가요, 그러면? 아유, 그, 다 토한다고 정상은 아, 아니겠지만, 네네네네. 예, 일단은 토한다고 표현하시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개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많이 토할 때도 있고, 그러한데, 이럴 경우에는 수유를 하고 난 다음에 꼭 트름을 시켜주시고, 약간 헤드 업 포지션, 머리를 상방으로 든 상태로 아기를 이렇게 안 품에 안을 때도, 누울 때도, 요즘에 역류방지 쿠션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약간 상방으로 머리를 들게 주시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가 조금 덜 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MC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토해도 다 정상이냐, 그것은 아니겠고, 많이 토했을 때, 병도 대표적으로 몇 가지 병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문협착증이라는 그런 병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이가 허겁지겁 먹으려고 하고 다 토합니다. 이게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그 문부가 협착이 되어서 음식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가 배가 불렀다가도 십이지장으로 음식이 나가지를 못하고 다시 토해냅니다. 토해내고 나면 아기는 또 배가 고프니까 막 울고 또 허겁지겁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수일이 지나도 아이가 전혀 성장을 하지를 못하고 점점 마르고 신경질적이 되면서 많이 울기만 하고 보채는 아이가 되고는 합니다. 이런 병들의 경우는 보통 신생아실에서 수유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관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자연분만을 하시고 조기 퇴원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병원에서 미처 발견을 못하고 집에 가서야 겨우 발견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처음 소아과 외래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성장을 했느냐, 못했느냐, 체중이 적절하게 늘었느냐, 못 늘었냐는 상당히 많은 것을 반영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문협착증이라는 병만 한번 꼬집어 말씀을 드렸지만, 장염도 가능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도 가능하고, 세상에 병은 많고 많아서 그런 많은 것들의 초기 사인을 일찍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토하니까 대부분은 다 괜찮다. 성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다 괜찮다. 그러나 정확한 거는 이제 외래 내원했을 때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판단할 수 있겠다. 이 정도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